40주셔야 돼요. 투자가 30%. 일반적으로 소비, 저축, 투자는 각각 30%씩, 기부는 10% 정도가 좋습니다. 우리 재원이가 그림들을 예쁘게 오려서 이건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돼 라는 것들은 오려서 여기에 붙여주고 이거는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너무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여기에 붙여주면 돼요. 알겠죠? 돈이 생길 때마다 갖고 싶은 것들을 샀던 재원이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나누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걸까 아니면 없어도 되지만 먹고 싶은 거야? 필요도 하는데 먹고도 싶어? 소비는 이렇게 선택과 고민의 연속이죠. 초등 1학년 재원이의 현명한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용돈 기입장 쓰기가 어려운 재원이에게 제시된 것은 바로 봉투 분류법. 저축, 투자, 소비, 기부의 네 가지 봉투로 항목을 나누어 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저축과 투자가 힘을 갖는 법. 아빠 생신 선물이라는 목표를 위해 저축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재원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거 3,000원 어디다가 여기다 넣을까? 받는 대로 쓰던 재원이가 이제는 곰곰이 생각부터 합니다.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 재원이가 선택한 것은 꿈을 향한 투자입니다. 여기야. 그동안 용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쓸게요.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저부터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했고요. 저희 아이한테도 지금 배운 걸 통해서 더 잘 교육시켜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좀 더 돈의 가치를 소중한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큰손 재원이가 그냥 한번 쇼핑에 뭐 2만 원은 거뜬히 있었었는데 4천 원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선생님. 애가 버텨날까요? 근데 보통 그 4천 원이라는 기준은요. 네. 하도 얼마를 줘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아, 네네. 아이들마다 뭐 지적 능력 발달 상황이나 또 발육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주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너무 넉넉하게 주셔서 아이가 돈을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거나 그러지 네. 마시고 조금 빠듯하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아이에게 좀 노동의 가치도 좀 같이 좀 키워줘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시면 홈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아이에게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그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네.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봉투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 네. 거 보니까 저게 애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부터 먼저 이렇게 투자. 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좀 물수도 좀 쓸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런데 그 아까 화면을 보니까요 액수를 정해 주셨어요. 그죠? 네. 그 저학년을 곱하기 뭐 2,000원. 2,000원. 그다음에 고학년을 곱하기 1,500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정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저게 봉투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 나머지 그럼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게 뭐 저금 통장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겠죠. 아니면 네. 봉투에 계속 보통 그 아직 용돈 교육을 시작하지 않으신 부모님들은 네. 우리 아이는 용돈을 주기엔 아직 이르다라던가 한번 주면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게 걱정이 된다라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6, 7세 정도도 아이들이 돈을 알기는 하는데 아직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시기가 이르고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아이가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생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큼 아이가 먹을 간식이라든가 학용품 같은 것들은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시기고요. 네. 2,000원이라는 금액은 아이가 말 그대로 그냥 그 일주일 동안 간단한 군것질 네. 그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고 봉투에 저축하고 투자 금액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네. 넣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엄마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은행에 가서 또 통장도 만들어 보고 네. 또 거기에 저축도 해보고 이자가 얼마큼 늘었는지 같이 엄마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다면 유빈이하고 우리 지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 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2천 원인 거죠, 선생님? 일주일에 2천 원. 네. 아, 선생님께서 지금 간식을 살 수 있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아이스크림이 좀 큰 거는 막 1,500원 막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어묵 꼬치도 하나에 500원씩은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좀 자주 드시는군요. 하는데 애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간식 사 먹기도 어려운데 요거를 저축도 해야 네, 되고 뭐 둬야 되고. 선생님, 이렇게 애들이 이게 매니지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재원이 같은 경우에는 용돈 교육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000원인 것은 보통은 어머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식이나 큰 학교품 같은 것들은 대부분 해결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그 주일 동안에 아이들이 쓰는 것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원짜리, 500원짜리 그런 간식거리들을 살 때만 네.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근데 아이들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어느새 이번 주 용돈을 받고 다음 주 용돈이 되었을 때에도 2,000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게 되면 아이들 용돈 교육을 통해서 아 돈이란 쓰면 줄거나 없어지고 그리고 네. 안 쓰고 있으면 모아지는구나, 늘어나는구나라는 개념도 같이 가르쳐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사실 용돈의 금액보다는 관리 능력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금액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츰차츰 학년에 맞게 늘려나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이 용돈을 어디에 쓰느냐. 사용처를 먼저 아이하고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네. 그때 좀 오류를 범하시는 게 어머님께서 임의로 결정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이하고 협상을 통해서 뭐 친구들 선물 구입비나 아니면 뭐 학용품비, 군것질비까지는 네 용돈으로 해결해라. 네. 뭐 얼마 정도 오면 될까라고 해서 약간은 좀 빠듯하게 아이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주셔야만 아이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모든 그렇지만 원칙을 정해놓고 여기 이제 원칙을 정하면 습관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습관을 들으면 이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도 힘든데 엄마들이 그래 아직 이 정도 하면 이제 알았지 그러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가계부 같은 거 쓰려고 그래도 그래요. 작심삼일 아닙니까 사실. 네. 6개월을 써본 적이 없어요. 6개월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네. 근데 여기 이걸 좀 꾸준하게 습관이 이제 몸에 밸 때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사실은 용돈 교육을 처음 시작하시고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용돈 지급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회사로 따지면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없이 그렇죠. 월급을 제날짜에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뭐 엄마 지금 돈 없어. 내일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처음 2,000원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돈과 관련된 약속은 엄마 아빠에게 또 배우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돈과 관련된 약속을 잘 지켜 주시지 않으면 네. 나중에 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제때 갚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네요. 이유도 바로 거기서 기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특별 용돈을 받게 되잖아요. 네. 뭐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생일날 네. 특별 용돈을 받으시면 우리 아이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어머님들이 맡겨두시는 경우가 있어. 맡아두시는 경우가 네네. 있는데 아이들은 지금 잠깐 엄마한테 잠깐 맡겨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엄마는 네가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엄마가 대신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아이하고 같이 뭐 펀드 통장을 만드신다던가 아니면 은행의 저축 통장을 아이 이름 명의로 만드셔서 네. 거기에 직접 아이에게 입금된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 아 이렇게 네가 엄마한테 줬던 그 특별 용돈을 엄마가 이렇게 했다라고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무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네. 크게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런 용돈 교육을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입장 바꿔서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세뱃돈 딱 받았는데 일단 다 이렇게 갈취해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네. 내 손에 딱 왔다가 그냥 엄마가 이렇게 딱 가져가고 그다음부터는 그 돈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너 대학 갈 때 줄게? 이렇게는 얘기하셨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학 갈 때 항상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한테도 좀 나름대로 네 거하고 내 거를 좀 구분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이 재원